저희는 하늘을 날면서 옷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구성진 노래 실력을 선보이는 이분이 오늘의 건강 고수 같은데요. 신나는 반주에 몸을 내맡긴 채 느낌 가는 대로 춤을 추는 그녀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 웃으며 살자. 심심해예요. 오늘의 건강 고수, 배우 겸 가수 심심해 씨입니다. 제 신곡 웃으며 살자를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신곡 한 소절 들어볼까요? 연습 중이던 그때 신신의 씨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제 무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작곡가 최강호 선생님께서 막 춤을 막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또 여기 온사랑 작사자님께서 또 춤을 막 추셔요. 그래가지고 다시선 세 명이 추는 거 다른 것도. 옛날에 세상은 요지경 다음으로 더 큰 히트를 칠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연습을 마친 신신혜 씨가 동료이자 친구인 작곡 작사가 분들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 가세요? 네, 조용한 데 가서 좀 쉬고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렇게 한 번씩 조용한 자연 속으로 힐링 여행을 떠나오면 기분 전환도 되고 혈관 건강에 최대적인 스트레스도 한 방에 날아가는 기분이 든다네요. 이 다양한 식재료가 비빔밥 재료. 이제 다 된 거예요? 네, 이제 다 됐어요. 네, 예. 일명 신신애표 혈관 청춘 밥상. 식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아닙니다. 아보카도와 생채소 가득 든 비빔밥은 보기만 해도 신선함이 느껴지는데요. 건강엔 좋아도 맛없으면 꽝인데 어떠신가요? 고기는 이런데 아주 맛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면만 좋다고 이거 조합이 그냥 비빔밥 하면 서민들 음식이잖아요. 쌈 그냥 비싸지 않은 거. 근데 바로 고급화가 되어 보이는 거예요. 맛도 그래. 딱 먹었더니 자꾸 먹고 싶네. 중독 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 진짜 맛있어. 건강 고수 심신혜 씨, 그녀에게 건강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건강한 삶이란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게 웃으면서 살면 참 좋다고 난 생각해서 자주 웃습니다.